자, AWS Educate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연구 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강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AWS 어카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Classroom이라고 되어 있는 저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lassroom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자기 혼자서 테스트로 또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AW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그냥 AWS에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등록해놓은 크레딧이 있다면, 예, 그 크레딧이 이제 소진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제공된 크레딧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있는 크레딧 코드를 적용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 삭제되고, 새로 크레딧이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 계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AWS Educate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클래스룸은 다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